안녕하십니까. 하팀장 모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하팀장입니다. 오늘은 여기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안지랑역 바로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저 앞쪽이 동신정부 아파트입니다. 동신정부 아파트 바로 앞쪽에는 바로 안지랑역이 안지랑 네거리가 있죠. 오늘 건물은 안지랑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.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,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? 아니면 내 집을, 내 거주할 집을 찾으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건물은 가격 부담도 굉장히 적고요. 일반적인 주택입니다. 주택 바로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. 현재 1층에는 상가가 지금 두 개 있는데 한 개를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쓰고 계시고요. 2층에 두 가구, 3층에 주인 세대인데 현재 지금 전부 다 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위치 한번 설명드리고 건물 복도라든지 옥상 올라가서 옥상이랑 또 주변이랑 어떤지 그런 점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최근 제 영상을 보시면 뭐 주택 굉장히 싸게 나온 매물도 있고요. 아니면 다가구 주택 건물 가격은 높지만 수익이 좀 잘 나오는 건물도 있죠. 그런 건물들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들은 가격이 좀 비싸서 부담이시다. 나는 편하게 그냥 내 살 집을 아니면 적절한 금액대를 주고 내 살 집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금액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. 초역세권이고 8m 도로 접하고 있고요. 내 집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이라면 아주 큰 장점을 가진 주택인데요. 오늘 건물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진 건물입니다.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집 앞에 주차는 기본적으로 한 두 대 정도는 가능하고요.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일반 예전 뭐 우리가 살던 그런 가정집 느낌 확실하게 나죠. 흔히 뭐 원룸 투룸과는 확실히 다른 아주 편안한 느낌의 주택이고요.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은 여기 두 가구로 뭐 방 두 개 거실 한 개 있는 그런 두 가구로 이렇게 이제 임차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제 뒤에는 주인 세대에도 지금 거주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뭐 집은 구축주택입니다. 구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보셔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. 근데 옥상은 뭐 지금 뭐 방수는 예전에 한번 칠을 해두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바로 거주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사 올 때 싹 한번 수리를 해서 손을 한번 보고 들어오시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주변 한번 둘러보면 저기 뒤쪽에 정우맨션입니다. 지금 정우맨션 좌측 그리고 우측 정우맨션 끼고 뒤쪽 편으로 전부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막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. 본건물 길 건너편 쪽에는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저기 전인병원 바로 뒤편에는 대학병원입니다. 그리고 오늘 건물 가장 큰 장점이죠. 바로 안지랑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. 그리고 동신 전부 아파트 주변으로 현재 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한창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건물은 참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상가주택 찾는다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건물 생각하지 않으셨을란가 싶은데요. 팀장이 요 매물 뭐 준비를 해봤고요.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상가 두 개, 방 두 칸 구조로 두 가구 있고요. 그리고 주인 세대는 방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가구 수는 총 다섯 가구에 대지 136제곱미터, 건물 199제곱미터, 대지 구평수 안산시 41.1평, 건물 60평 되겠습니다. 건축년도 1995년도 7월 5일날 준공이 났고요. 현재 매매가 5억 2천, 대출은 없고요. 임대 보증금은 1,000만 원에 월 수익 100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. 그래서 건물 인수 가격 5억 1000, 주인 세대 거주하시고 5억 1000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. 자, 건물 내용 어떠십니까? 대지 평수도 괜찮고 건물 구성도 참 좋죠. 매매 가격도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? 요즘 사실 저기 정우맨션 안쪽으로는 골목이 엄청 깊어요. 저기도 주택가 이만 평당 1,000만 원, 1,500만 원 선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지랑역 초역세권에 끼고 있고요. 건물 가구 구성이 이런 상가주택 찾으시는 분들 아주 편하게 월세 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
그런 집 찾으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. 오늘 건물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 추천받아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.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뭐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,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을 열심히 발품 팔아서 안내하는 하팀장이니까 좋게 봐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